이서진의 뉴욕 거기에서 네. 이서진이 한국 갈 때 북미 치약을 꼭 들고 간다고 한국 치약이랑 북미 치약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치약을 좀 많이 가지고 와봤는데 엄청 많네요. 치약 제가 못 보던 것도 많은데 혹시 선생님이 쓰시는 것도 있으세요? 아 그거 지금 알려드려도 되나? 영상 끝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서진의 뉴욕 거기에서 네. 이서진이 한국 갈 때 북미 치약을 꼭 들고 간다고 하고 민트 함유량이 많아서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 치약이랑 북미 치약 좀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한국은 이제 한방재료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버님들 쓰시는 주겸치약 있잖아요. 주겸치약이 있고 또 한국에 흔한 게 프로폴리스 치약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자연을 좀 강조하는 그런 치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PD님은 어떤 치약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콜게이트 중에서 프로릴리프? 아 프로릴리프 혹시 치아가 민감하신가요? 네. 콜게이트 같은 경우 대기업 거기 때문에 뭘 사용하시던 딱히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불소가 들어있는지의 여부예요. 불소가 안 들어있으면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계보건기구 있잖아요. WHO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근대 사회에 접해서 제일 큰 공중보건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불소예요. 불소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충치 발병률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소는 중요한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치약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 불소 함유가 돼 있는지 꼭 보시고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선생님 그러면 불소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불소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주위에서. 불소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일단 향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충치를 이렇게 발병시키는 박테리아를 이제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저희가 치아 표면에 있는 에나멜 있잖아요. 이제 에나멜 층이 약해진 걸 보호해주고 또 다시 이렇게 강화해 주는데 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소는 좋은 구강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불소가 좋은 성분이라도 너무 과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치약 안에 들어있는 정도는 유해하지 않고요. 이제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불소 함량이 너무 높으신 것보다는 좀 낮으신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린아이들이 칫솔을 하시고 치약을 사용하실 때도 불소가 들어간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아마 충치 발병률이 불소를 사용하시지 않으신 거 대비 확연하게 차이가 클 거예요. 네. 선생님이 그러면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은 왜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어요.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불소가 플로라디션이라고 그래요. 워터 서플라이에 전체적인 이제 플로라이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충치 발병률을 낮추는 프로빈스들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뭐 IQ가 낮아진다 아니면은 뭐 자폐 걸릴 확률이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돌았었어요. 그러면서 Fluoride is bad for kids 그런 캠페인들도 일어나고 불소가 없는 그런 추세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갖다 놓으신 헬로 투스페이스트 네 여기도 그렇게 써 있고 Burt's Bee 같은 경우도 Fluoride Free 투스페이스트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런 타겟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과학적인 어떤 분명한 증거가 없어도 플로라이드는 안 좋은 케미컬이다 광고를 내세워서 자연적인 그런 투스페이스트가 많이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이 북미보다 훨씬 더 불소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치약들을 살펴보면 한국에 있는 불소 함량이 현저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에 놀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인적인 견해하는 이런 대기업 치약들 몇 개 사가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불소 함량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캐나다는 특히나 불소 함량이 5000ppm
사용이 되는 미국에서는 처방을 받아야 사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냥 오버 더 카운터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Prevalent 5000 같은 경우는 이제 충치 발병률이 좀 많이 높으신 분들, 진짜 많이 전에 때우셨던 분들이라든지 치아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 그러면은 사실 치약에는 불소 이외에도 다양한 화학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네. 다른 곳 혹시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신가요? 한국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시면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SLS예요. 아, 서페이시라는 이제 물질인데 계면 활성제예요. 네, 하는 역할이 뭐냐면 거품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정력을 높여주는 거고 여러 가지 물과 기름이 안 섞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섞이게끔 해주는 이 바인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데 이렇게 내구염이라든지 입 안에 허르신 분들, 뭐 탱컬 소어 같은 것들이 많이 발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에서는 SLS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교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잖아요. 입안에 상처가 날 때는 SLS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좀 미지근한 소금물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헹궈주시면 회복도 필수가 있어요. SLS Free 투트페이스트도 여기서도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 센소다인은 SLS가 안 들어가거든요. 한국 치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민감한 이 점막을 가지시고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정을 하시는데 좀 많이 좀 힘드시다 하시면은 좀 더 센시티브한 그런 치약들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치약마다 성분도 다르고 기능도 다른데 미백을 중요시하는 치약의 성분은 또 특별한 게 있나요? 아 그래서 잘 말씀하신 게 근데 이제 북미 치약과 한국 치약의 차이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북미 치약은 미백에 좀 탁월한 H2O2라고 하이드로젠 프록사이드가 들어간 치약이 되게 많아요. 미백에는 아마 외국 치약이 한국 치약보다 탁월할 수도 있어요. 한국 치약 같은 경우는 그런 성분을 잘 안 쓰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화학 성분에 대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낮은 농도로 들어가 있고 유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치아에는 이제 연마제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치약엔 보통 연마제가 들어가 있지만 이제 한국은 미백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연마제를 좀 더 사용을 하는 거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 Arm & Hammer 있잖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도 연마제로 사용이 가능해서 치약 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제 닦으실 때 겉에 있는 그런 스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데 탁월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치약 몇 개 들고 왔는데 부정이가 추천하는 2025년 치약 탑 추천 안 드리는 것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